의식을 잃은 상태고 생명의 지장 없다고 합니다. 죄수가 일어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 단미철, 자네 주머니에 플라스틱 칼이 있더군. 자네가 그랬나?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독방에 넣어버릴 거야. 저는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천태랑에게 건넨 이 쪽지는 뭡니까? 천태랑에게 준 쪽지인 것 같은데, 오늘 밤 새벽 1시 운동장 세 번째 벽돌 밑에 구멍이 파져 있다고 나와있던데 탈옥을 도와주시려고 한 것 같은데요. 그래, 들켰구만. 그냥 단지 돈을 준다고 하길래 도와주려고 했던 것뿐이야. 이 일을 비밀로 해주면 1억을 주겠네. 그건 좀 곤란해요. 저도 똑같이 탈옥시켜주세요. 그건 안 돼! 그냥 1억 준다는 것도 없는 일로 하고 독방에 몇 개를 가둬주겠어. 잠깐 성질이 급하시네요. 당연히 1억을 받아야죠. 입단속 잘 하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천태랑은 오늘 밤 탈옥할 거니까 모른 척해. 이 녀석도 어차피 똑같은 살인자. 그냥 탈옥시켜서 죽여버리고 싶지만 최근 형사들이 우리를 수사하게 본다니까 천태랑까지만 지내고 다시 잠잠하게 지내는 게 좋겠지. 아, 형님!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어? 근데 셉셉이는요? 셉셉이는 응급실에 갔어. 예? 아, 무슨 일 있으세요? 아이, 봐봐. 아이, 내 말이 맞잖아. 독보기가 몰래 훔쳐봐서 얻어맞은 거라니까. 아, 진짜 제가 졌네요. 그나저나 독보기를 얼마나 패신 거예요? 내가 한 짓이 아니야. 네?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아, 역시 교도관이 연결된 일이었군요. 그나저나 1억이나 준다고 협상을 했다고요? 교도관이 그런 돈이 어디 있다고? 어떻게 그런 돈을 줄 수 있는 걸까요? 뭔가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도 그래. 천태랑 그 녀석 집에 돈이 많은 게 아닐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소문을 들어보니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학창시절 동급생들 돈을 뜯었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교도관이 그런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도대체 뭐 때문에 교도관들이 탈옥을 위장시켜 살인자들을 죽이는 걸까요? 감이 잘 안 잡혀요. 도대체 뭘까요? 글쎄, 그건 차차 알아봐야겠지. 제가 알아요. 제가 똑똑히 들으셔요. 그건 여기 처음 오는 날 교도관이 하는 말을 몰래 들었거든요. 이 교도관에 있는 사람을 죽였던 애들은 탈옥으로 위장시켜 죽였던 똑같은 방법으로 고문하고 죽일 거야. 너네들도 잘 알고 있지. 사람들을 죽이고 겨우 징역 4년을 받은 사람도 있어. 사람을 죽이고 이 교도소에서 따뜻하게 자고 맛있는 밥을 처먹고. 이 세상이 잘못된 거잖아. 이 잘못된 세상을 우리가 직접 바꾸자고. 법이 바꾸지 못한 세상을 우리가 직접 심판하는 거야. 분명 나도 죽고 말 거야. 나도 똑같이 살인자니까 심판받게 될 거라고.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나저나 천태랑이 탈옥하면 죽는다는 소린데 그냥 지켜만 봐도 괜찮을까? 이 사건으로 처음 발견한 서두팔 시신을 조사해보니 며칠 내내 고문당한 흔적이 있어요. 바로 죽이진 않는다는 말이죠. 교도관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보단 살인자를 누구보다 혐오해서 오랫동안 고통을 주고 죽이는 살인자였군. 그래, 솔직히 나도 교도관의 마음을 알 것 같기도 하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죄수들 착한 사람 것을 뺏고 때리고 심지어 죽인 사람들이야. 그런데 맛있는 밥도 나오고 이렇게 산책도 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여기가 너무 천국이라서 슬퍼. 이 범죄자들이 사람들의 피눈물 흘리게 했으니 감옥에선 하루하루가 더 지옥이길 바랬거든.
여기 벽돌에서 세 번째라고 있었지. 좋았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바로 여기구만. 밀어주지. 좋았어. 자유다 자유. 개또다 제네스카. 이걸로 나도 새 삶을. 에? 누구세요? 진지요?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요? 트렁크에 넣었다니! 이거 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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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요! 정신이 들었나? 이건 약속하고 다르잖아! 탈옥을 시켜주기로 해놓고! 닥쳐! 너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지. 학교 동급생 친구들을 때리고 돈을 갈취하고 졸업을 해서도 그 친구들을 괴롭혔다지. 그리고 괴롭힘을 당한 한 친구는 너에게 괴롭힘을 이기지 못해 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었고 말이야. 그게 어쨌다는 거야? 내가 죽인 것도 아니잖아. 그래. 그래서 너도 똑같이 당할 차례야. 그게 무슨 말이야? 모두들 들어오세요. 누가? 누가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을 기억해? 너가 괴롭히던 친구 두 명과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피해자의 아버지다. 너도 똑같이 여기서 이 사람들에게 당해봐. 너한테 괴롭힌 당한 그 선년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넌 몰라! 넌 내 친구를 죽게 만들었어. 너 같은 건 너 같은 건 똑같이 당해봐야 돼! 이 찐따야, 니네가 약하니까 나한테 맞는 거잖아. 내 잘못이야? 넌 내 아들을 죽였어! 그래놓곤 겨우 징역 3년을 받았지! 이건 공평하지 않잖아. 우리 아들은 돌아오지 못하는데! 그럼 이만 즐기시길. 단 형사님도 이곳에 와서 많이 헷갈리실 거야. 여기에 와서 정의가 무엇인지 많이 헷갈려 하셨으니까. 나도 옳은 게 어떤 건지 헷갈리지만 우린 사건을 해결하러 온 거니 우리도 작전이 필요하겠지. 일단 의경이는 위치 추적 GPS를 구해줘. 네? 아, 그걸 어떻게 구해요? 잘. 에? 약속대로 천태랑은 새벽에 탈옥에 성공했겠지. 그리고 증언대로 어디선가 고문을 당하고 있을 거야. 교도관은 살인자를 굉장히 혐오하니 나를 탈옥시켜 죽이고 싶게 만들어야만 해. 반장님, 도시락은 제대로 가져오셨죠? 그래, 여기. 죄소번호 5471, 도시락은 반입 금지다. 어떻게 하지? 이 안에 GPS가 있는데. 사실 저는 엄마 없이 저기 앞에 계신 아빠가 홀로 키웠어요. 아빠가 직접 새벽부터 싸주신 도시락인데 맘 편히 먹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이 녀석. 그래, 알겠다. 다 먹고 도시락도 반납해.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엄마, 미안해. 아하, 잠깐. 모두들 잠깐 쉬었다 쉬죠.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살인자가 참 웃기는 질문을 하는군. 법이 못하는 걸 하는 것뿐이야. 이게 정의니까. 그리고 저 뒤에 계신 분들은 나의 고객이기도 해. 나에게 돈을 주고 너를 고문할 기회를 얻으신 분들이니까. 젠장! 젠장! 너가 이런 짓을 벌이고 무사할 것 같아! 너 같은 흉악범들이 죽는다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는 탈옥하다가 경찰과 교도관한테 쫓기다 옥상에서 떨어진 단순 사고로 끝날 거고 네가 죽어도 사람들은 잘 죽었다고 생각할걸? 너는 여기서 고통스럽게 천천히 피해자들에게 고문을 당하다가 네가 죽인 그 학생처럼 이 아래로 떨어질 거야. 그쏘!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안 돼. 너가 사람들을 피눈물 나게 만든 것처럼 너도 똑같이 당하는 것뿐이니 너무 억울해하지 마. 다시 시작하시죠. 그래. 여기서 잘 보고 있다가 고문이 끝나면 저 녀석을 죽여야 하니 날 부르도록. 난 이만 복귀하겠어. 의경아, 지금 밥이 넘어가니? 아, 잠시만요. 야, 이거 진짜 어렵게 구했어요. 그래, 좋아. 이제 작전 실행하자. 그리고 덕출아, 너 맷집 좋지? 나한테 좀 맞자. 네? 어이, 뭘 쳐다봐. 한번 해보자는 거야? 어이, 두 분 이러지 마세요. 어이, 넌 뭔데? 난 사람을 죽여본 사람이라고. 너희 같은 잡범들이랑은 난 달라. 난 이곳에서 형을 맞춰도 또 사람을 죽일 거야.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 뭘 하겠다고! 이 자식이 뭐 하는 거야? 역시 쓰레기는 쓰레기야. 사람 죽인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쓰레기. 다음엔 저 녀석이다. 어이, 단미철 저 녀석 독방에 가둬둬. 네, 하지만 교도소장님이 이제 한동안은 죄수들을 죽이지 말라고. 이번 일은 단독으로 진행한다. 단미철에 대해 조사해와. 그리고 단미철에게 살해당한 여자친구의 부모님들, 그리고 단미철에게 원하 있는 사람들도 자료를 가져오도록. 네. 말썽 부리지 말고 독방 30일. 민둥맨님, 별장한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희정님, 중학생 전공여행자님, 김경훈님, 연호 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브 로카TV님, 타원의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소영님, 마리오 유튜버님, 박근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종동님, 보젤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처리TV님, 럭키루시님, 박재현님, 쟁대님, 한규성님, 고은최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도우석, 강남의 찐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민씨님, 하이티비님, 메태원님, 강화부도나님, 흑미수님, 허경영님, 사부르동생님, 성우 이지우님.